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 송중기 라이브 진행을 맡은 제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와,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무려 4만 9천, 거의 5만 명이 지금 시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앞으로 한 시간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재미있는 시간 가져볼 예정이니까요. 쭉쭉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긴 말 하지 않고 바로 우리 배우님 모셔볼까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송중기 배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리석합니다. 와, 야, 너무 너무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까 말죠. 네, 그 승리호 때 네, 문명특급 문명특급으로 뵙고 이렇게 또 만날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말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제가 영광입니다. 몰라 못 살아요. 지금 또 아마 김태리 씨 보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우리 제재 씨. 아, 태리 씨 보고 계세요? 예. 보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작품이 끝난 지 진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쵸.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바로 이렇게 팬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맞아요. 아, 이 팬사랑 어쩔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네. 사실은 드라마 이번에 하면서도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라마가 저도 안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끝나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끝나면 바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 그 생각밖에 네. 안 하셨구나. 네, 그 왜냐면은 보통 드라마를 끝나면 작품을 끝나면 항상 이렇게 팬분들 뵀었는데 네. 팬미팅을 하고 지금 네. 시국이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또 직접 뵐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아쉬운 마음 우리 채팅창에서 조금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공식적으로 3년 만이라고 들었어요. 그런가요? 예, 지금 거의 3년 만에 그럴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오늘 제가 너무나 팬인 또 제재 씨까지 와주시니까 아유, 정말 못 살아요, 못 살아. 제가 훨씬 팬이죠. 아유, 아유 재밌게 놀아봅시다. 좋습니다. 예, 지금 빈센쇼 카사로. 네. 예, 살짝 그런 품으로다가 저도 좀 그러네요. 맞춰본 거예요. 네, 살짝 네. 약간 브룬이래 블루 계열의 네. 푸른 색상을 좀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빈센쇼 카사노를 조금 따라해봤는데 지금 SNS랑 매스컴에서 난리 났습니다. 그런가요? 네. 송중기 우리 빈센조로 인생캐를 경신했다. 아. 얼굴 맛집인 줄 알았는데 연기 맛집이다. 고생하셨다. 정말 참 연기를 좀 보여주셨는데 이런 핫한 반응 즐기고 계신가요? 네 많이 즐기고 있고요. 제가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네. 많이 즐기고 있고 또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들리나요? 뭐 처음 본 모습을 많이 봤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막 재밌는 짤들도 스태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정말 그거 보셨어요? 그 긴장 유난히 긴장됐었던 송중기 보셨어요? 그게 뭐죠? 긴장을 이렇게 자막은 이렇게 많이 긴장도 됐었고라는 건데 이제 우리 빈센조가 장난치던 거 네 이렇게 메이킹에서 장난치던 배우들끼리 그 짤들이 굉장히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 자막이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들어갔고 네 맞습니다. 마치 유난히 내성적이었던 김태리처럼 이렇게 유난히 긴장됐었던 맞아요. 송중기의 아, 예, 그런, 그런 느낌인 있습니다. 거죠. 예. 어제는 사실 저희 연출이신 김희원 감독님께서 새벽에 문자 보내셨는데 어떤 걸 보내주셨던 거야? 학교 급훈 해가지고 무슨 송중기 같은 남자 만나야 된다. 네, 그래서 참 쑥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죠. 저도 봤어요 그 급훈. 네. 거기가 아주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유, 네. 학교에 그런 걸 걸어놓으시는지. 네. 급훈이 있는 우리 학생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읽어드릴게요. 예. 아, 네. 그리고 또 이거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승리호. 승리호가 무려 지금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고 28일 만에 전 세계 2,600만 시청 가구를 이게 구독하시는 분들이 유료로 다 2,600만 분이 보셨다는 거예요. 네, 기사로 봤어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거든요. 와, 이게 정말 근데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네. 기사로만 봐가지고 이게 사실이 맞다면 사실이겠죠, 당연히. 정말 영광이죠, 진짜로. 저도 그 나오자마자 바로 봤습니다. 그때 그렇죠. 네. 태호도. 근데 제 생각에는 정말로 승리가 이렇게 그때 큰 사랑을 받은 거는 네. 제재 씨가 진짜 한 500만 하셨을 거예요. 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겸손을 정말로요.
문명특급하고 정말 제가 주변에서도 너무 재밌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다행이에요. 들었거든요. 저희야말로 주변에서 송중기 씨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다시 한번 문명특급 구독, 좋아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 그 이후로 계속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다시 한번 나오실 때까지 저희가 열심히 또 만들어내고 있겠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예.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데요. 예, 한번 조금 볼까요? 예. 우와.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채팅창을 보는데요. 이게 약간 송출과 이제 1, 2분 정도 차이가 있어요. 아, 그래서, 네. 네. 그 점 한번 유의해서 제가 조금 뒤늦게 답을 하더라도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그러게요. 소리가 소리가 안 들리신다.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분들이 많네요. 있네요. 네. 네. 음질이 혹시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아니면 제재 씨? 네. 소리가 괜찮을까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하시네요.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메리 씨는 사랑해라고. 외국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또 OPPA가 많이 달리고 있어요. 오빠. 오빠. 예, 아. OPPA가 많이 달리고 있고 OPPA love you. 참 이런 건 좋네요. 네. 지금 다양한 국가의 팬들 다 같이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거는 네. 참 좋네요. 그렇죠. 이제 네. 글로벌 시대니만큼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조금 목소리 괜찮게 들리실지. 목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시나 봐요. 네, 살짝 작게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이 정도는 우리만의 또 애교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요. 네. 그럼요. 네네네. 좋습니다. 까사노라고 또 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네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예 댓글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채은이라고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채은아. 채은아, 혹시 너 그 급은 거기 교실에 있는 애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중기 씨도 한번 궁금한 거 좀 여쭤보세요, 우리 팬분들께. 네. 네, 여기 보시고 또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지금 시간이 또 오후 8시 10분이니까 맞아요. 딱 저녁 시간이거든요. 제가 한국 팬분들만 오늘 들어오시는 줄 알고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어머. 와, 근데 다양한 국가에서 들어오시니까 당연하죠. 어디서 예. 어디서 지금 접속하셨나요? 좀 알려주세요. 예, 각자 어디서 Where are you from인지 Where are you from? 혹시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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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도 와주셨고 일본 팬분이 네. 최근에 외운 일본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또 번역을 돌리셨네요. 최근에 외운 일본어는 무엇입니까? 네. 지금 글로벌 팬분들을 위해서 좀 약간 다양한 언어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거. 최근에 외웠다기보다는 항상 제일 많이 쓰는 일본어는 뭐 주문할 때죠. 어떤? 남아비루 후따찌. 둘이서 생맥주 두 잔. 두 잔. 남아비루 오네가이시마스. 예. 아, 이러시자마자. 어떻게 그런 건 안 까먹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생존이죠, 생존. 그러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싱가포르, 타일랜드. 싱가포르. 네. 다양한 곳에서. 멕시코도 계시고. 멕시코요? 예. 예, 멕시코도 계시고. 예. 와우. 엄청 다양한 국적의 우리 팬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좀 소리 잘 들리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저희 그러면 몸풀기 토크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예. 댓글 계속 달아주시면 저희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저희가 준비한 코너 어떤 코너냐? 짤터뷰. 짤터뷰. 예, 짤터뷰. 네. 짤. 예, 최근에 이제 SNS에서 화제가 됐던 짤들을 위주로 네네. 그 짤을 어떤 상황에서 나온 짤인지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자면요. 저희가 이런 걸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다다다. 뭐가 많네요. 참. 이거 보셨어요? 대전의 아들 송중기 님. 성시미가 응원합니다. 빈센조 시청 열 빵빵 화이팅. 여기
거기가 아 그쵸. 대전에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죠. 여기서 이제 대전의 아들이라고 이것을 예 튀김 소보를 엄청 보내주셨다고 들었어요. 예. 사실은 여기 뭐 지금은 전국적인 정말 빵집이 됐는데 그쵸. 이 베이커리의 이 빵집의 사장님께서 네. 네. 되게 친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저희 어머니랑 친구시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뵌 분인데 네. 빈센조 현장에 맛있는 거 보내주고 싶으시다고 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빵이거든요. 아, 이 튀김 소보루 지금 좋고. 많은 분들이 다 아시지만 예. 그래서 거절을 안 했죠. 아, 너무 정말. 감사하게 잘 먹었고. 그러니까요. 아니 네. 정말 대전의 아들 다워요. 근데 처음에는 대전의 아들, 대전의 자랑 이 문구가 네.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했는데 네. 또 지금은 계속 또... 보니까 아유 얼마나 또 자랑스러우시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기분 예. 좋죠. 동구 세천동에서 태어나셨죠. 역시 또 그쵸? 우와 또 그 알. 대전 광역시 동구 세천동. 지금은 이제 현 충남 대덕면 네. 예, 세천리로 바뀌었는데 이곳이 네. 이제 어렸을 때 정말 대전에서 쭉 대전 성모초 한밭중학교, 네. 남대전 고등학교까지 쭉 그쪽으로 다니셨더라고요. 아, 제재 씨 정말 최고. 그래서 우리 또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쇼트트랙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그 전국 체전에 나가신 걸로 압니다. 네, 네, 네. 그때 이제 대전 광역시가 적혀 있는 그 겉옷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쵸. 시내 입고 다니셨다고. 그 대전 광역시 다섯 글자가 네. 그 뒤에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등에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녔어요. 어머, 어머. 정말 유치하죠.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대전광역시 내가 대전광역시 대표로 나갔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예, 예. 책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녔다. 책가방을 그 뒤에 메면 그게 가려지니까. 예. 그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는지. 어 예. 너무 귀엽다. 예, 예. 그 친구 정말 귀엽네. 한번 보고 싶네요. 돌아간다면. 어쨌든 아유. 대전 분들 소리 질러. 예. 아 소리 다 지르셨네요. 그러게요. 네. 회장분들 여기다가 예 튀김 소보루 이모지나 이모티콘 같은 거 예 댓글에 달아주세요. 저희가 또 읽어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튀김 소보루 짤이 있었고요. 또 다음 짤은 어떤 짤이냐. 뭐가 많구나. 그럼요. 난리가 났죠. 짜자잔. 아. 와. 이게. 아. 우리 또 빈센조에서 여림 도령으로 맞아요. 나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꽃준기라고 했죠. 꽃준기 네. 예, 꽃을 이렇게 다시고 너무나 우리 또 예, 성스 팬분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던 여림이라는 캐릭터를 오마주해서 작가님께서 아, 예. 쓰신 건데 박재범 작가님께서 네. 예. 이게 원래는 어떤 대창일보라는 그 언론사 그쵸? 사주를 예. 혼내주기 위해서 그쵸, 정배야 그 정배 예. 그 뭔가 미신에 빠진 네. 언론사 사주를 속이기 위해서 네. 미션을 감행하는 건데 그쵸. 제가 이제 여림도령 무당 역할에 선출이 돼서 다수결로 네. 뽑혀서 억지로 하는데 굉장히 즐겼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즐기던데요. 네, 많이 네. 즐겼고 근데 사실은 여기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여림도령의 캐릭터를 이제 여러 가지 완성하기 위해서 네. 한 거의 한 2, 3주 동안 스태프들이 회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개그 욕심이 많아져서 아우. 어떻게 해야 웃길까? 머리를 가발을 긴 거를 붙일까? 코에 점을 찍을까? 네. 막 그러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안 된다. 안 된다. 여림이는 이뻐야 된다. 아. 그래서 흰 옷을 감독님 주문을 하신 거예요. 김희원 감독님께서 네. 어머. 그래서 의상팀에서 예쁘게 만들어 주고 어떻게 잠깐만 두 손으로 내가 진짜 잠깐만요. 이거는 진짜 우리 감독님! 네, 감독님께서 감사해요. 예. 빈센조는 여기서 이뻐야 된다. 아... 웃기면 안 된다. 아... 저는 약간 좀 웃기고 싶었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현장에 갔는데 뭐가 계속 허전한 거예요. 예. 이게 뭐가 완성이 안 된 것 같은 뭐가 느낌. 뭐가 완성이 안 됐을까? 이상하게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뭐가 허전했어요. 네. 근데 뭔가 옛날 여림 캐릭터가 있긴 하지만 네.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기는 싫고 네. 빈센조 색깔을 입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에스프레소 잔을 마시면서 옆에 보니까 소품이 꽃이 이게 가짜 꽃인데 좋아 가지군요. 네. 가짜 꽃이 있길래 그냥 해봤는데 어머 준기 씨가 직접 네 감독님께 꽃을. 감독님 이거 꽃 귀에 꽂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아.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허락해 주셔서 어머. 이렇게
이렇게 했었죠. 와, 정말 최고의 선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걸 보고 진짜 많은 분들이 아, 또 나만 늙었네. 나만 늙었다. 우리 준기는 이렇게 그대로인데. 이렇게 이런 말들이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빈센조가 이게 하기 싫다고 한 친구 표정이 이게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너무 지금 네. 즐기고 있어요. 그 친구도 정상은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죠. 네, 정상도 아니고요. 예. 네. 이거를 지금 SNS에 올리셨는데 네, 약간 네. 그런 거를 이거를 전여빈 씨가 찍어준 사진일 거예요. 아, 아마. 정말요? 네, 네. 아마 제 기억에는 우리 홍차. 네. 홍차영 씨께서 예. 찍어준 사진인데 참 사진을 이쁘게 잘 찍어줬죠. 네, 아, 그 옆에서 그 옷 쓰시고 이런 게 너무 웃겼죠. 예, 다들 예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 네. 것 같아요. 제 이쪽 이렇게요. 예. 좋습니다. 자, 두 세 번째 짤이 있죠. 예. 왜 왜? 네, 아니 요것은요. 요거 아세요? 이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지금 무려. 05학번인 우리 송중기 씨를요. 예. 아, 2014년도까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 네. 무려 10년이 넘게 이렇게 대표 이미지로 사용을 하셨대요. 네. 네. 심지어 지금 보통 홍길동 이제 예시 파일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하는데 아, 그 뜻이구나. 여기다가 송중기 PDF 파일 예, 이렇게 예시 파일 이름까지 송중기 씨로 지금까지도 올해 제가 지금 확인하기로는 올해 지금 한 달 일주일 전까지도 엘리베이터 앞에 손소독제를 두고 빈센조 사진을 딱 붙이고 후배 손 좀 소독하고 가지. 아 진짜요? 요걸 쓰고 있더라고요. 와, 저 그런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송균관 대학교다. 이런 말이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거의 지금 지방령이세요 지금. 근데 솔직히 너무 기분 좋죠. 기분 좋죠. 모교에서 네. 이렇게 또 이뻐해 주시는 거니까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모교는 다 사랑하게 되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아우, 이거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죠.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젊었을 때 사진이라 더 마음에 듭니다. 너무 뽀송한, 네. 너무 귀엽죠. 예. 어쩜 저렇게 애기 했을까요? 그러게요. 깃은 본인이 세우신 건가요? 이게 깃은? 이때 이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유행이었죠. 네. 깃 들면 이 뒤에는 좀 그럼요. 다른 색깔 나오는 거. 그럼요. 예, 아우 너무. 저때 진짜로 뭐 보고 계셨던 거 맞죠? 이거 보는 척한 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이 그럼 됐죠 뭐. 아무것도 안 써 있었을 거예요. 예, 아는 척하면 그런 뭐 거죠. 보는 척하면 좋죠 뭐. 네. 아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네 저희가 짤터뷰를 짤터뷰. 예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세 가지 짤 중에 어떤 게 제일 좀 마음에 드셨어요? 아무래도 여림도령이죠. 여림도령. 네. 아 우리도요, 네. 우리도요. 진짜 여림도령은 우리 용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네. 많은 분들 지금 이거 보고 여림도령 보고 성스 다시 정주행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아유, 아우,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니 요새 요 근래 좀 다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그 짤들을 많이 봤어요. 짤들로. 네, 많이 아, 봤고 네. 뭐 생각도 많이 나고 아, 그랬죠. 아우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그때 귀여웠어요. 아유. 아 정말 이런 거 진짜 못 견뎌 하셔. 네, 맞아요. 진기씨가 하지만 오늘 범벅 이렇게 칭찬 범벅을 할 테니까 예, 각오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저희가 사전에 우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 송중기 배우님께 궁금한 점들을 정말 많이 받아봤습니다. 정말 진짜 수천 수백만 질문이 몰려왔다고 들었는데요. 예, 아 이거 스태프분들이 고르기 너무 힘들었다고. 예, 곡소리가 진짜 저 여기 방 저기 목동까지 다 들렸어요. 네. 지금 이제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되셨을까요? 됐습니다. 네. 아주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다 됐다고 하십니다. 한번 네. 어떤 질문들이 있었을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네. 네 아까 떨어진 거 올릴게요. 예. 네. 하나 하나 소중하니까요. 네. 지금 보면은. 바로 여기 중간에 있는 요거부터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하이 송중기 골뱅이 하이 송중기 이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이죠. 제 인스타그램. 네. 네.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예. 관리해 주시는 네. 계정이고요. 네. 저는 이 계정을 이제 예전부터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제가 하는 거를 잘 즐겨 하질 못하는 편이라서 아하. 하진 않았었어요. 아하. 솔직히 또 기계치기도 하고 기계치시라고. 예. 아,
하지도 못하고 제 비밀번호 자주 까먹는 편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고 대신에 사진을 올리고 뭐 뭔가 팬분들하고 교류할 때는 네. 같이 상의를 해서 올리죠. 네. 아, 이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네. 오. 그래서 요즘엔 또 근데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성격이 제가 이런 거를 SNS 하는 거를 조금 네. 쑥스러워하는 편이었는데 예.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네. 이게 한번 중독되면 이게 또 예. 이게 또 이 팬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그게 네. 쏠쏠하게 재밌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거 관리하시는 이제 예. 회사분 곧 뺏기시겠는데요?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아우. 아우, 재밌죠. 욕심도 나고. 예. 그래서 최근에 또 저희가 올린 거를 제가 봤는데 최근에 뭐 올렸죠? 예. 이 질문과 조금 맞다 있습니다. 맞아요. 어린이날 때 올렸던. 네. 어린이날 때 올렸었던 그 너무 귀여운 상 받고 있는 우리 중기 송중기 님의 어릴 적 모습이었는데 네. 이 질문도 비슷한 결이에요. 어린이 송중기의 육아 난이도는 어느 정도 레벨이었을까요? 라고. 저의 육아 난이도? 예, 지금 사진이 막 떴는데요. 와, 네. 저 사진 봤어요. 와우,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좀 분수대인가요? 머리가? 저 거의 빈센조보다 훨씬 더 저게 예. 빈센조 실제 캐릭터 포스터랑 턱의 각도나 이런 게 비슷해요 지금 똑같네요 똑같아요 예, 예. 거의 지금 예 마피아예요 저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저 뭐죠? 상어바라고 아이스크림 상어바, 예. 상어바를 드시고 계셨군요 예. 그러면 이제 저기서 혀를 내면 다 빨개져 있었겠네요 그렇겠죠 예 펄어져 있고 어 지금 배우님 본인이 보시기에는 네. 나의 이 어린 시절 육아 난이도 어느 정도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였을까요? 최상이죠. 최상이죠. 저 표정 보세요. 그쵸? 네. 누가 봐도 지금 말 안 듣게 생겼어요. 지금 뭐 하나 사고치기 직전이잖아요. 네. 네. 어우 저거 어쩜 좋아. 지금 우리 팬분들 보고 계시죠? 네. 어우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시는데 저 때는 부모님께 들은 얘기인데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사진을 저 정도 나이 때 사진을 보면 네. 거의 다 머리가 저렇게 묶고 있어요. 왜 저렇게 묶으셨대요?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둘째로 딸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근데 승기 형 낳고. 그죠. 저희 친형이 네. 승기 형인데 네. 이제 둘째로 딸을 원하셨는데 네. 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딸처럼 이렇게. 이것저것 해주고 싶고 네. 머리도 묶어주고 싶고 머리 묶고 막 이렇게 막 핑크색 옷도 입히고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거 하나는 어떤 게 기억나세요? 동네 어르신들이나 엄마 아버지 친구분들이 아우 이쁘게 생겼다 그러면은 난 이쁘게 생긴 거 아니에요 막 그랬었어요. 그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아 정말 네, 네. 너무 저렇게 그게 이렇게 좀 기억나요. 꾸며놓으니까 네, 네. 어우 이뻐라 나는 남자지 이쁜 게 아니에요 안 이뻐 막, 이렇게 난 잘생겼어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아까 육아 난이도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유치원에서 1년 동안 어항을 제가 뭘 집어던져도 세 번인가 이렇게 했었대요. 네. 정말 악동의 그런 악동이 없었다고. 어항을 세 번 깨기는 쉽지가 네. 않은데. 막 그렇게 하고 그 유치원에서 제가 속한 반이 아마 매화반인가 그랬을 거예요. 매화반. 네, 꽃 이름으로. 예, 잘 어울리네요. 예. 근데 저 진달래반에 가 있고 거기 매화반 중기야 네. 어딨니? 그래서 왜? 근데 좀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래서 엄마 그때 내가 거길 왜 갔대요? 그랬더니 거기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직진이네. 네. 예. 딴 방 가서 앉아 있고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컨트롤이 안 되는 거. 딱 봐도 표정이 건들면 고 예. 죽여버리듯이 최상의 상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근데 우리 중기는 예 그만큼 귀여운 만큼 키우기 힘들었다는 사실 전해드리면서 다음 질문 한번 네 원하시는 거 있으면 한번 뽑아주세요. 너무 많네요. 네. 와, 뭐가 다 이게 좀 눈에 가는데. 예, 한번 읽어주시죠. 유시진과 빈센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너무 궁금하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너무 궁금하죠. 너무 센 누가 센
센 분들이니까 원래 센 놈들끼리 붙여놔야지 재밌는 거거든요. 야. 예. 이게 누가 이길까요? 시진이와 센조. 시진이는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 장교고. 난리 나죠. 빈센조는 이탈리아 특수부대에서 교육을 받은 마피아고. 아까 잠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빈센조가 이길 것 같아요. 아, 왜죠? 왜죠? 무술 실력이나 여러 가지는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유시진은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는 아무래도 예, 네. 사람이고 빈센조는 예. 법 밖에서까지 그치 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경계선상에서 그렇죠. 유시진은 하다가 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더 못 때리고 더 상처를 입히지 못하고 아 그렇죠 아프다고 하면 그만 네. 때릴 것 같고 네. 근데 빈센조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쵸 뭐 진짜 적나라하게 그냥 불도 지르고 네. 막 하니까 가진 방법을 다 쓰더라고요. 네. 실력은 비슷할 텐데 네. 아마 그런 맥락에서는 빈센조가 아, 네. 센조가 아무래도 법보다 이제 가까이 있는 주먹이라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여러분들 유시진 vs 빈센조, 빈센조의 승리입니다. 예. 네, 네. 그렇고요. 저는 이게 조금 궁금해요. 빈센조 포토북을 갖고 싶어요. 사람들이 예. 너무 많다고 들었어요. 예. 이게 예. 아 이거 뽑아주셔서 감사해요. 예. 이거는 해명할 게 있어요. 왜죠? 많은 분들이 네. 빈센 저희가 이제 스텝 포토북을 만든 거예요. 네. 이게 저희 스텝들끼리 같이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들, 배우들끼리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스텝분들께 선물을 한 건데 네. 제가 준비한 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저도 준비 씨가 아셨어요? 준비한 줄 알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게 저희 배우들이 네. 대기실에서 막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다가 네. 저희 석도 역할로 나왔던 김영웅 선배님께서 네네네. 이걸 제안을 하셨어요. 전에 작품에서 하셨대요. 아. 이런 스태프들께 선물을 했는데 네. 너무 좋아하셨다고 우리도 하면 어떨까라고 형 너무 좋은데요? 최덕문 선배님 이하 막 모든 배우들한테 네.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조금 돈을 모아서 네. 하면 어떨까요? 배우들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희들끼리 준비를 한 거예요. 스태프들 몰래. 어머, 너무 센스 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다 같이 한 건데 스태프들 몰래 서프라이즈로 마지막 촬영 전날 딱 드렸는데 일일이 다 사인을 해서 드렸어요. 저희도 뿌듯하고 받는 분들도 너무 뿌듯하고 너무너무 인상 깊은 예. 그런 선물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희도 지금도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막 보는데 이게 계속 손이 가요. 어디 구석에 꽂아놓고 방치하는 책이 아니고 계속 손이 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땡땡 깡처럼 네,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손이 가요. 포토북에 손이 가요. 맞아요. 근데 지금 갖고 싶으시대요. 아, 이건 안 돼요. 우리 스태프들의 개인적인 사진도 많아서 저희들끼리 추억을 하는 건데 스태프분들도 가끔 이제 본인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막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스태프분들은 연예인이 아니니까 저희도 그게 조심스러워서 네. 네 이거 지금 주신 분 안타깝지만 네, 예. 이거는 뭐 이렇게 막 이벤트 막 그런 게 있어서. 아니라서 예. 맞아요 우리들만의 추억이라고 저희도 합니다 저희도 드리고 네. 싶지만 알겠습니다 우리 방금 저희 중기 어린이의 어린 시절 육아 난이도 짜리 송출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들어서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예, 저희만 본지 몰랐네요. 저는 화면으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자, 보여주세요. 지나갔다 생각했는데 네? 나왔나요? 확인이 되나요? 세상에 나가고 있으면은 이 귀여운 사진 나만 볼 수 없어가지고 안타깝네 나오고 나갔다. 있네요 너무 귀여워 이거 봐, 여러분들 이 친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빌런보다 센 놈. 저 뭔가 저 입술 왼쪽 입꼬리가 올라간 게. 네, 이 각도가 이미 이때부터 센조를 지금 예견했다. 그쵸. 이 친구는. 예. 뭔가 불만 가득한 표정이에요. 불만 가득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예쁘지 않아. 그런 표정이죠. 맞아요. 예. 귀여운 어린 시절 사진 아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띄워드리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Q&A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셨어요. 지금 질문을. 야, 뭐가 있을까요? 딱 뭔가 꽂히는 거. 첫 번째 거요, 예. 저거. 아, 이거요? 네. 뭐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 마지막 대답. 드라마 빈센조에서 가장 항상 기억하는 장면 세 가지. 항상. 와, 장면이 너무 많은데. 아우, 좀 너무 이거는 매 씬이, 매 화가 레전드를 경신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네. 제 최애 씬이 하나 최애 있어요, 씬. 무조건. 어떤 제가 씬일까요? 나온 장면은 아니고요. 사회에서 네. 홍유천 변호사님이 돌아가시고 네. 나서, 그 최명희, 예. 김여진 선배님, 네. 최명희가 변호사 자기 사무실에서 사람을 자기가 죽여놓고 살사 같은 춤을 추는 장면이 줌바 댄스 있어요. 좋아하시니까. 예. 예. 근데 그때 줌바 댄스 음악이 아닌 굉장히 클래식한 음악이 나가면서 사람을 죽인 장본인이 막 혼자 자기가 취미 활동을 그러니까요. 하는 씬이 예. 있어요. 그 씬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나면서 근데 또 뭔가 이 미장센은 아름답고 막 묘한 씬이 있었어요. 그때 와, 여진 누나의 표정이 정말 무서웠는데 그 씬이 저에게는 최고의 장면이에요. 저에게는 우리 드라마 통틀어서 와, 통틀어서요. 최고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아니, 저는 그 준기 씨가 그 어머니랑 이제 얘기하는 그 씬을 말씀하셔가지고 아, 인터뷰에서. 네, 그것도 있지만 예, 오. 전체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퀀스를 따지자면 그쪽이에요. 아, 네. 정말요. 그 보면은 본인이 나온 씬이 네, 아닌데. 최명희 캐릭터가 나온 씬인데 그 최명희가 춤추는 게 그림자 섀도우로 이렇게 벽에 반사돼서 나오는 컷이 아, 있어요. 예. 저는 너무 알죠. 좋더라고요. 그럼요. 너무 미운데 예. 뭔가 아름다운 약간 아름다운 빌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는 와, 무섭다 했는데 이 정도로 무서울 줄은 뒤에 이 정도로 무서울 줄은 몰랐지만 아무튼 최고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그쵸, 원래 이렇게 무서운 표정 하면서 죽이는 것보다 예. 네. 웃으면서 죽이는 게 가장 무서운 그럼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느낌으로, 예, 홍윤찬 변호사가 죽은 다음 날. 네. 그게 제 최고의 최고치다. 예. 장면이고. 두 번째는요? 와, 두 번째는 오, 재밌다. 예. 두 번째는 이건 제가 나오는 장면이긴 한데 네? 그 씬의 뭔가 포커스는 네. 우리 금가프라자 사람들한테 가 예. 있는데 빈센조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인자기한테 먹이를 주고 나서 출근을 하는데 금가프라자 복도에 나오죠. 프라자 사람들이 예. 다 저를 기다리면서 네. 우리 당분간 문 장사 접었어. 이제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어. 뭐 하는 씬이 있는데 뭐 소름 돋아. 찍을 때도 소름 돋았고 예. 보는 데도 소름 돋았고 지금도 소름 돋았어. 네, 맞아요. 촬영하면서도 정말로 다들 그 씬을 잘 채우기 위해서 막 에너지들을 다 분출하는 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서 그리고 드라마적으로는 빈센조 까사노라는 인물이 이 금가프라자 사람들의 리더가 내가 자격이 있나? 있나 하다가 아니면 해도 되나? 이 사람들이 나를 리더로 세워주려고 하는데 내가 해도 되나라는 막 여러 자격이 가지 고민이 되는 씬이었어서 그러니까요. 되게 드라마 딱 정서가 바뀌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일조를 한 장면이라 제 최애 씬이에요, 거기서. 최신 두 번째요. 좀 네. 하나하나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현장에 이미 그 말씀하시는데 가 계세요. 맞아요. 예. 지금 너무 너무 그 보고 싶어요, 저희 애정이 배우들. 뚝뚝 예, 지금 묻어나네요. 맞아요. 세 번째 씬은 뭐가 있을까요? 이건 30개라도 제가 꼽을 수 있는데, 아. 너무 많은데. 세 번째는, 네. 아무래도 20부 마지막 엔딩. 홍차영과 키스를 나누고, 이제 다시 헤어져야 돼서, 혼자 이제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20부 그러니까요. 엔딩이 딱 끝나는데, 예. 굉장히 우리 드라마의 색깔을 잘 보여준 엔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감독님께서 굉장히 잘 찍어주셨고, 무엇보다 작가님께서 써준 나레이션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와닿았고. 그래서
네, 최애 신 중에 하나죠. 아, 네. 너무 재밌다. 저 근데 말씀하시는데 네. 너무 몰입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쭈뼛쭈뼛 털이 서요. 지금 너무 소름 돋는 씬들이라서 저는 그 신도 좋았거든요. 어떤 신 좋으셨어요? 아, 몇 화였지? 13화였나 4화 끝에 그 팝콘 먹으면서 돼지 피 탁 쏘는 거 맞아요. 쏘는 거 보고 이렇게 촥 던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박수 치시잖아요. 네. 와, 근데 저놈도 나쁜 놈인데 네. 이놈도 나빠. 맞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모를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장한서의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 그 박동현 배우가 하셨던. 그쵸. 네. 지금 우리 형이 돼지 피를 딱 맞고 이게 굴욕을 당하고 있는데 저쪽을 봤더니 저 위에 빈센조와 차영이가 앉아서 네. 박수를 치고 있네. 근데 지금 너무 이게 반갑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는 저와 커플들이 뭔가 동경의 대상 같기도 하고 하면서 그때 곽동현 씨 표정이 진짜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딱 재재 씨 표정이 그랬어요. 네. 약간 좋아해야 되나 안 말이야 네,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묘한 게 있어요 저희 드라마가.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준기 씨가 너무 얄밉게 이렇게 박수를 쳐가지고. 맞아요. 그게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막 어디에 감정이입을 할지도 모르겠는 뭔가 근데 되게 묘한. 맞아요. 복잡한 그런 신들이 좀 기억이 남네요. 우리 여러분들 어떤 신들이 기억이 남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예. 저 한 50개도 꼽을 수 있어요. 50개도 꼽을 네. 수 있죠. 당연히 한 신 한 신 다 저희가 지금 해부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금가 패밀리가 너무 좋대요. 맞아요. 저도요. 저도 금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저는 그분이 너무 좋았어요. 안기성. 윤철수 배우. 네. 철수 배우님이 너무 빈센조 저 사람은 이러면서 비하인드 하나 얘기하자면 네. 안기석 역할의 임철수 배우가 네. 저희 드라마를 통틀어서 가장 먼저 캐스팅된 배우예요. 아 진짜? 네, 네. 와 그러면은 네. 거의 그 철수 배우님을 딱 두고 나서 시작을 한 거네요? 그 감독님께서 네.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찍으실 때 예. 거기에 철수 형이 나왔는데 출연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 같아요. 기석이란 캐릭터가 되게 감독님이 딱 정해놓은 그런 뭔가 캐릭터의 설정이 있었는데 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임철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바로 처음에 예. 캐스팅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오, 네. 오, 뭐 그만큼 너무 찰떡으로 또 네. 표현하셨고 맞아요. 중간에 또 트럭 타가지고 일단 출발하라고 하실 때도 그러니까 네. 그분이 약간 뭔가 모르게 약간 약간 어리둥절한 이걸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런 그게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약간 그 애매한데 뭔가 또 사람들이 귀여워는 해야 네. 되고 그리고 그 남자가 남자를 그 빈센조인 남자를 이렇게 뭔가 동경의 대상으로 네. 막 하는 근데 그게 사랑은 아니지만 네. 막 애매할 수 있는 감정인데 철수 형이 기가 막히게 또 위트 있게 네. 잘 살려가지고 그거 같이 연기하실 때 웃음 너무 터지셨을 것 같은데 제 최고의 네. 웃음 지뢰는 사무장님 윤병희 배우랑 네. 기석의 임철수 배우였어요. 아, 변호사님. 네. 네. 얼굴만 봐도 웃겨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웃기죠. 맞아요. 예. 근데 메이킹만 봐도 현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예. 어떻게 지금 이거 퀘스천 주신 분 너무 많아서 너무 예 만족하셨을랑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몇 개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네. 빨리 최대한 많은 좋네요. 분들께 어떤 게 있을까요? 송중기 배우의 머무르고 싶은 본인만의 몰타는 어딘가요? 이야, 본인만의 몰타는 어딘가요? 어딘가요? 저는 예. 저만의 몰타. 네, 지금부터 조금 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예. 많이 네. 질문해 주셨으니까 저만의 몰타는 하와이죠. 아~ 너무 좋아하는 곳이에요. 못 가서 지금 너무. 가보셨나요? 저도 마지막 여행지 하와이였어요. 2년 전에. 저도요. 어머, 다 같은 때 간 거 아니에요? 하와이 어디 좋아하세요? 어떤 느낌? 그냥 도시와 자연이 함께 있는 그 느낌이 그쵸.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고 습하지도 않고. 네. 맞아요. 너무. 거기 분들은 다 여유롭잖아요. 그죠? 맞아요. 꼭 빨리 이 코시국이 풀려서 많은 분들 다 하와이에서 본인만의 몰타를 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와이에서 우리 송중기 배우님이랑 정모했으면 좋겠다. 여기 어떤 또 질문에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지. 와, 이런 건 너무 힘들죠. 네. 네. 와, 이건 되게 진지하다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요?
빈센조가 다시 마피아 본업으로 안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 맞다면 이유는? 야, 평론가님 같은. 야, 이분 거의 지금 뭐 문화 평론가세요. 예.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또 우리 차영이 또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거 이제 끝나고 돌아가는 거 맞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 확인받고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안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 있었을까요? 안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연기를 했어요. 근데 상황이 그게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유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왜 안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솔직히 일단 그쪽 살던 세계에 지쳐서 온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거길 다시 돌아가기도 싫고 예.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정착해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운명은 가혹하죠. 아. 네.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곳에 아유.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고향도 못 가고 지금 현재 고국도 못 있고 제 3지대인 몰타로 간 건데 네. 네. 불쌍한 친구죠. 어우, 네. 불쌍해. 네. 그래서 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는데 네. 그래야지 더 애틋할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너무 네. 애틋했어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엔딩 전에 차영이와 센조가 헤어지기 전에 네. 둘이 표정이 보면 네. 저희 편집본 보고 그랬거든요. 둘이 다시 못 만날 것 같지 않아? 어머 소름 돋아. 저희 연출 감독님도 여빈 씨도 여기 일 때문에 안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약간 좀 슬펐어요. 와, 다시 못 만날 걸 알면서도 그렇게. 헤어지는. 아. 근데 원래는 그 테이크를 찍을 때 제가 저는 약간 좀 밝게 했었어요. 예. 차영이한테 조만간 또 봐요. 곧 우리 또 만날 거예요. 라는 네. 표정으로 느낌으로 했는데 감독님이 좀 더 무표정으로 가볼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감독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오, 야. 맞답니다. 네. 질문 주신 분 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답니다. 네. 예. 질문이 좋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우와. 하나만 더 보고 댓글창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한 개만 더 보고요. 예. 왜냐면 또 많은 분들이 답을 주셔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라이브 끝나고 들을 노래 한 곡 추천해주세요. 아, 노래 한 곡. 요새 또 어떤 노래 들으세요? 있죠. 어떤 노래 들으세요? 제가 혼자 차에서 운전하고 다닐 때 요즘에 거의 계속 반복해서 듣는 곡인데 예. 저희 드라마 OST예요. 아. 네. 옴브라 마이프라는 저희 OST의 클래식인데 좋죠. 와. 진짜? 웅장하고 슬프고 다 갖추고 있어요. 그거랑 이제 Un Diablo Scacha L'Altro라는 그 저희 예. 드라마의 모토를 한 또 노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OST를 좀 많이 들어요. 아. 네, 계속 뭔가 계속 여운이 느껴져서 네. 저도요. 예, OST 여러분들 바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네. 마피아 인 더 모닝은 안 들으세요? 마피아 인 더 모닝? 아, 그것도 듣고요. 예. 네. 저는 그러니까 OST는 거의 돌려가면서 계속 듣고 있어요. 존박 씨가 부른 노래도 듣고 있고 그렇구나. 예, 네, 아드레날린도 듣고 있고 우리 OST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서 예, 여러분들 빈센조 OST로 예, 가득 찬 하루 추천드리고요. 자, 지금 댓글창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질문을 주고 계신 걸로 압니다. 와우. 예, 세상에. 빈센조 와우. 시즌이 있나요? 여기 댓글에 빈센조 시즌. 시즌2가 있나요? 이런 질문 같은데. 아, 시즌2. 예, 아유, 저도 너무 하고 싶지만. 아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김현빈님이 민트 초코 제발이라고 하셨는데 민트 초코, 민트 초코 제발이라고까지. 저도 민트 초코 좋아합니다. 네, 민트 초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야, 정말 민초단이라고 하십니다. 네. 예, 오늘 또 논란이 하나 뜨겠네요. 예, 입맛 논란 네. 이게 있거든요. 아, 또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질문을 또 주셨을지 시즌2 가자 제발 이렇게 달라주시고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들어오셨나? 아, 인도네시아에서 네. 굉장히 많이 보신다. 예. 가지마. 터키에서도 들어오셨고. 네. 어떻게 다들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걱정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네. 지금 다들 댁에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안전하게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준규 씨 끝나고 뭐 하세요?라는 또 이런 질문이 있네요. 끝나고 계획 있으세요? 라이브 끝나고? 라이브 끝나고요. 예. 또 집에 가면서 또
옴브란 마이프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아마 또 제 방 볼 수도 있고요. 빈곤도. 아, 예. 저도요, 저도요. 예. 프라자 사람들은 결국 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물어보는데. 저도 그게 헷갈려요. 그죠? 아니 그 침대에다가 다 해놓고 아, 저 금 진짜 몇 명만 일단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마지막 방송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어? 모르나? 아나? 그죠? 예. 저도 그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저도 저희 배우들하고 한번 저희 단체방 있거든요. 네. 한번 여쭤볼게요. 예. 어, 이거 의견 갈릴 것 같아요. 그죠? 어, 알지 당연히. 어,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갈릴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는 것 같아서 모르는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 근데 저는 알 것 같아요. 그쵸, 알 것 같죠? 알 것 같아요. 분명히 누군가 말했다니까요. 너만 네. 알고 있어 하면서. 근데 다들 이게 똘똘 뭉치니까 비밀 네. 지켜주고 있는 거지. 어.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죠. 네, 예, 네. 여러분들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것 강하게 듭니다. 맞습니다. 네, 어, 예, 많은 분들이 I love you를 많이 달아주고 계셔가지고 예, 아 어, 맞아요, 여운이 있다. 네. 아 이런 질문이 있네요. 에스프레소 현실에서 마시나요? 에스프레소 현실에서 마시는 현실에서 네 평소에 즐기시는지. 예전에 프랑스 파리 갔을 때 한 번 마셔보고 너무 써서.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쵸. 예, 예, 예. 그거는... 사실은 빈센조 촬영할 때 예. 아메리카노를 타서 먹었어요. 너무 세서. 예. 아메리카노였구나. 예. 그래도 뭐, 예, 멋있게 뭐 잘 예. 마셨으면 됐죠. 뭐. 그럼요. 에스프레소는 잘 즐기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아, 또 어떤 질문이 있을지. 다혜야 라고 한 번만 불러달래요. 아, 어떡해. 다혜야. 오, 다혜야. 예. 안녕하세요, 아, 다혜 씨. 알겠습니다. 네. 오, 이렇게 저희가 오,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다음 코너를 위해서 잠시 숨 고르는 타임, 바로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늘 해온 스타일 말고 해, 온 스타일. CJ 옷쇼핑과 CJ 몰이 하나로 CJ 온스타일. 야, 우리 광고 속에서도 준기 씨는 여전히 멋있으십니다. 네? 오, 웃는 거 봐요. 우리 준기 배우님이 웃음이 정말 100만 불짜리라서 아, 정말 이런 거 진짜 못 들으셨지. 아우, 보송보송 귀여워 죽겠어요. 예. 이렇게 CJ 온스타일 예, 광고를 보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이 다음 코너는 우리 팬분들의 고민 상담, 고민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좋죠. 우리 빈센조가 또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하니까. 맞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보내주셨다는데요. 첫 번째 고민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고민, 요새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우리 준기님의 굿나잇 멘트를 들으면 잠이 아주 잘 올 것 같은데 저의 불면증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잠이 잘 안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뭐, 어떻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잡생각이 많을 때 그렇죠. 잠을 잘 못 자죠. 네. 누구나 그런 때 있지 않을까요? 네. 중인님 그 향초를 좀 많이 사셨던 걸로 아는데 네, 맞아요. 그 우사캔인가 어디서 그거 되게 기억하세요? 네. 사재기를 해오셨다고 거의 그 저기 콜롬비아에서 네 보고타 촬영차 갔었을 네, 네. 때 우사케니라 전통시장에서 맞아요. 향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그거를 사재기로 사오셨대요. 그거 잠 안 올 때 이렇게 도움이 되던가요? 그 향이 예. 뭐 아로마 이런 향은 아니고요.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녀서 예. 그 절 향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요, 예.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난약사 찍을 때 난약사. 그 세트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향냄새. 막 그 스태프들이 향을 안 피워놓으면 제가 가서 키우고 그랬어요. 아. 너무 좋아하는 향인데 예. 콜롬비아에서 보고타라는 영화 촬영할 때 거기서 파는 향초인데 그 비슷한 향이 나길래 은은하니 사실은 저희 의상 감독님께서 선물을 처음 해주셨는데 분장 네. 분장 감독님하고 네. 의상 감독님이 어? 너무 좋아서 몇 개를 더 샀어요. 저는 잘 때도 틀어놓기도 하고 네. 제 사무실에도 틀어놓기도 하고 네, 켜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아로마를 이 목 주변에 바르는 그런 바르는 건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건데 네. 가장 중요한 건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막 생각을 많이 하시면 네. 해뜰 때까지 잠 못 잡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분의 지금 요청은 굿나잇 멘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핵심은 굿나잇 멘트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잘 때 약간 예전에 그 석신영 씨 같은 경우는 잘 자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그런 식의 우리 준기 씨만의 어떤 성시경 선배님처럼 목소리가 달콤하진 않지만 아유 달콤하다 맞아요 지금. 치사량이에요. 달콤해요 저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해서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지 말고 멍 때리다 푹 자요. 멍 때리다 푹 자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잘 녹음하셨죠? 네, 자기 전에 항상 이 멘트를 무한 반복하다 맞아요. 주무시면 꿀잠 주무실 것 같아요. 괴로워요. 괴롭죠. 맞아요. 예. 괴로워요. 꿀잠 꼭 이분께서 주무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고민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고민은요. 아,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번아웃 증상이 좀 온 것 같아요. 이게 지친 거죠. 그쵸. 자꾸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다들 그럴 때가 있죠. 그쵸. 우리 준기 씨도 사실 그 이제 빈센조 촬영 현장에서 네. 굉장히 또 바쁜 스케줄로 뭐 밤샘 촬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새벽 촬영이 끝나고 다음날 이제 나갈 때 평소 같으면 좀 피곤할 수도 있는데 네. 그 현장의 화기애애함, 맞아요. 웃음, 맞아요. 그것으로 치유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번 작품은 워낙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다행이었던 거고 네. 그리고 너무나 큰 복이었던 건데 네. 그러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때마다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때도 네. 똑같이 너무 지치는데 힘들고 반복되고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지칠 때 그 안에서 좀 답을 찾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거기서 계속 뭔가 네거티브한 것만 계속 생각하면 저만 손해니까 그쵸. 현실적으로 빨리 파악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도 그 안에서 좋은 거를 좀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 빈센조 현장은 그런 노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좋은 게 많이 깔려있던 현장이었고요. 네. 그러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에서. 네, 그 안에서. 그 번아웃이 어떤 상황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직장이라면 예. 막 관두는 거 아니라면 갑자기 안 나가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안에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의 어떤.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사소한 사물 하나든 작은 거에서 좀 감사하는 거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씩 하나씩 조그만한 것부터 찾기 시작하면 가지치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머, 네. 어머 어떻게 이렇게 고민 상담도 잘해주세요. 일단 저 아는 스님한테 들은 저도 치유의 방법이었는데 네. 그렇구나. 뭔가, 네. 작은 것부터 이렇게 감사하게 보기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게 보기? 네, 그럼 네. 이제 하루하루 뭔가 내가 감사하게 볼 것들을 네. 좀 정해두면 좋겠네요. 그렇죠. 와, 제재 씨는 이 네. 블루계열이 진짜 와, 저 사람 뭐 꼭 말을 안 해주더라도 네. 저분은 참 블루계열이 잘 어울린다. 막 뭔가 계속 파지티브한 것들을 네.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게 버릇되더라고요. 야, 이거 또 명언이 나옵니다. 네. 우리 빈센조 그 자체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삶에 대한 태도가. 스님께서 가르치는 예, 난약살 역시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고민, 마지막 고민인데요. 네. 이런 분이 있으십니다. 한동안 우리 빈센조에 푹 빠져서 주말만 기다리는 낙으로 살았는데 같이 울고 웃었던 빈센조가 끝나서 너무 허전해요. 빈조 못 보내! 센조 아리에서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무슨 낙으로 주말을 기다려요? 라고. 이 고민은 저랑 지금 똑같으세요. 저희도 그렇거든요. 예. 저희 지금 배우들도 똑같고 네. 아유 막 단체방에 있는데 예. 다들 하루에 거의 단체방에 잠깐 이렇게 스케줄하고 잠깐 핸드폰 켜면 막 문자가 300개 쌓여있고 막 이래요. 저희 방에. 저희들도 못 보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예, 똑같아요. 이 고민은 저희랑 그쵸. 똑같은데 예. 그래가지고 아까 드린 말씀이 진심이거든요. 저도 네. 집에 있을 때 재방송 다시 보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저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저 훅 알아라.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저도
이거를 그 마지막 회도 그렇고 그 여운이 너무 센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작품은. 맞아요. 예, 이 드라마는 정말 모두의 제 마음속에 너무 지금 깊게 각인된 네.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다음 코너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어떤 코너냐. 네. 우리 빈센조 아리에서 못 벗어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아주 특급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어떤 분이 오실지. 이분 심지어 교도소에서도 우리 센조 사진 보다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요. 예. 그분밖에 없죠. 지금 막 출소를 하고 이곳으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바로 빈센조에서 특급 케미를 보여주신 황민성 역의 김성철 배우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여기서다. 예! 이대로 한 번에 우리 다시 시작해. 쟤 왜 저러니 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것도 왜 갖고 왔어요? 예. 이거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 씨. 태호 하라. 진짜요? 태호. 네. 아유, 바쁘신데 이렇게 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예. 교도소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성철 배우님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